저는 11월 28일에 제가 좀큰 사고를 당했는데, 그때도 그렇고, 제가 상을 당했어요. 상을 당했는데, 이 친구가 그 자리에 있다가 새벽에 또 돌아오더라고요. 그래서, 그때, 어려운 순간마다 옆에서 있어 주는 걸 보고, 이 사람이다.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, 굉장히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해서, 때라고 생각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. 참 신기하게도 만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부터 이 사람이랑 같이 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. 막 종소리가 땡땡땡 들리거나,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 건가? 망치로 머리를 땡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, 항상 그냥 곁에 있어 주시는 게 든든하고,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서로 기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면서 정말 점점 그런 마음이 더 생겼었던 것 같아요. 저는 3명 정도에서 한 3, 4명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네. 우리 레이먼 씨 생각은 어떠세요? 저는 나이가 있는지라 2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, 뭐 저한테 3명이 오면 3명이고 4명이 오면 4명이고 열심히 국가에 헌신하고. 저는 성별 구별이 없어요. 형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자 남자 구별 없이 그냥 상관없이 많이 이 친구가 낳는다면 낳아야죠 뭐. 전적으로 김지우 씨 닮았으면 좋겠고, 여자 남자 다 김지우 씨 닮았으면 좋겠고. 없어요. 저한테 닮아야 될 거는 뭐 남자하면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시적 정도를. 네, 제가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가진 게 많이 없고 줄 것도 많이 없는데, 그냥 매일 적어도 웃게는 해줄게요. 그렇게 해갑시다. 네, 저도 다른 사람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막 예쁘게 살고 싶어요라기보다도 예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범하기도 하면서도 남들한테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왕 대접을 해줘야 저도 왕비 대접을 받겠죠? 저도 열심히 내조를 하겠습니다. 잘 살겠습니다.